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톤앤테크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 이펙터들을 모아서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뭐 거의 브랜드 특집이죠. 그죠. 아니면은 뭐 같은 계열 특집. 그쵸.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 이펙터 춘추 전국 시대에 이 구간이 명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MXR의 이펙터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데 네. 이 예전에 우리가 익히들을 알고 있었던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만나볼 패들이 바로 이 MXR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TIMI 오버드라이브 CSP027 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MXR TIMI 오버드라이브는 연주자의 기타 및 앰프 셋업 본연의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뛰어난 질감의 폭넓은 오버드라이브 톤을 선사합니다. 이 페달은 널리 알려진 베트랑 페달 제작자 폴 코크렌이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독창적인 클리핑 옵션과 톤 컨트롤은 기타리스트들이 꿈꿔왔던 사운드를 선사한다 라고 하네요. 토글 스위치로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다른 클리핑 옵션을 통해 찌그러짐 없이 큰 볼륨으로 앰프를 부스팅하고자 할 때, 풍성한 코드 연주를 위해 많은 컴프레션과 세츄레이션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팀이 오버드라이브의 특징인 베이스와 트래블 노브는 일반적인 페달과 다르게 동작한다 라고 하네요. 악기의 톤 노브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렸을 때 본연의 사운드를 통과시키며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각 음역대를 줄일 수 있도록 컷 온리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라고 하네요. 팀이 오버드라이브는 OPM Pro LF353을 선택했습니다. 높은 출력과 강력한 게인, 하이파이 신호 전송이 특징인 OPM프다 라고 하네요. 또한 MXR의 미니 사이즈 하우징은 효율적인 페달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예뻐요. 그렇습니다. 작고 색깔이 멋있습니다. 일단 이 색감을 너무 잘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MXR 폰트가 지금 봐도 심플함이 최고라고 정말 요즘 뭐 페달 이 폰트랑 뭐 어디가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팀이랑 콜라보가 된 이 폰트 자체도 너무 예쁘고 네. 그리고 뭐 약간 또 사담입니다만 제가 MXR이랑 이제 신스 뮤직이죠. 거기 콜라보해서 덤블류 계열의 앰프 네. 저기 복각 드라이브 페달 신주급 페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성공적인 콜라보였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데 요 페달도 지금 잠깐 이제 저희가 리뷰 전에 소리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소리가 나서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클립 스위치 클리핑 모드를 설정합니다. 작은 사이즈인데 꾸역꾸역 많이들 넣어놨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다 12시고요. 클립 스위치는 3단이네요. 느낌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굉장히 이 풍성한 중음역대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볼 페달도 미니 사이즈로 제작된 페달을 다뤄볼 건데 이 예전에 왜 우리가 그렇게 큰 페달들에 열광을 했었나? 작은 사이즈의 페달은 사이즈가 작아질 것이다 라고 왜 착각을 했었나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네요.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고 있습니다. 게인 노브를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와! 이 지금 지글지글 타고 찌그러진 소리 들리십니까?
이런 드라이브 페달의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해변가에서 맞는 시원한 바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풍성하고 따뜻한 사운드임에는 분명한데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고 싶습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이 클리핑 스위치를 가운데로 네. 좀 게인이 많이 그 찌그러지는 소리가 많이 빠지고 좀 깨끗해지네요. 알은 약간 좀 더 두터워졌죠. 제 취향이 원래 사이즈가 큰 이펙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 사고 싶다. 왜냐면 작아서 그냥 구겨 넣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사이즈가 작아서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사이즈까지 작은 그런 이펙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요 상태에서 클리핑 스위치를 마지막으로 변경을 해서 사운드를 또 들어볼게요. 아, 컴프레싱이 좀 많이 눌렸죠? 그죠? 이게 이쪽 끝으로 가면은 컴프레싱이 좀 많이 돼서 많이 눌리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게인량 좀 줄이고 볼륨을 높여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멋있습니다. 이 최근에 좀 경험하지 못했던 스타일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리핑 스위치를 다시 끝까지 전환을 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아까보다 훨씬 소리가 열려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게인을 끝까지 올리고요.
트레블과 베이스를 전혀 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풀 크랭크업이네요. 네. 뭐 볼륨까지는 아니지만. 나 이 소리가 뭐. 이 지금 볼륨을 살짝 또 올려볼게요. 네. 이 지금 터지려고 하는, 물론 이게 연출이 된 소리긴 하지만 네. 정말 자연스럽게. 어, 그러니까 이 소리요.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생동감 있게. 멋있는 불타네요. 이 클래시컬한 이펙터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생산하는 MXR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과 협업해서 이런 멋진 페달을 만들어내는 MXR 커스텀샵. 이 뭐랄까 연주자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항상 놓치지 않는, 이래서 메이저 브랜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만나봤던 이 MXR의 드라이브 페달들, 인상적인 페달들도 많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매력적이고요. 네. 정말로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는 페달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멋있네요. 굉장히 멋있고요. 색깔도 멋있고 그렇죠. 사이즈도 멋있고 모든 게 다 멋있는 네. 페달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팀이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MXR의 콜라보는 언제나 옳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신주쿠 드라이브라는 그 신스뮤직과의 콜라보 페달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멋진 콜라보 페달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구간이 명간임은 틀림이 없었고요. 거기에 또 요즘 또 새롭게 이렇게 급부상하는 뭐 물론 팀이 페달이 나온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MXR의 변화가 엄청난 신생이죠. 그런 이런 합작 콜라보가 또 이런 굉장히 즐거운 페달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사이즈 오버드라이브의 완성형. 이 많은 분들이 미니 사이즈 페달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이즈를 줄인 페달이 아니라 굉장히 완성된 사운드를 가진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였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5 9.5! 색깔이 바뀌었군요. 받아갑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약간 점수가 다시 좀 이 높아진 경향들이 있어요. 만난 이펙터들이 좀 무시무시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그 저희가 늘 좀 최근에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최대한 후하게 주지 말자. 근데 이 최근 리뷰들 페달들은 좀 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만큼 강력한 페달들이었고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이 오버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